2007년 우주비행사 리사 노워크는 1급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사는 워싱턴 DC에서 1963년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컴퓨터 공학가였고 어머니는 생명공학자였습니다. 그녀는 1969년 인류의 달 착륙이라든가 1978년 최초의 여자 비행사를 보고 우주공학에 꿈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시로 돈을 내고 우주과학 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공부와 운동 모두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우주비행사들처럼 그녀도 아이비리그 대학의 미 해군 대학 우주공학 학위를 받았고 미 해군에서 우주공학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직업군에서 극소수 여자였고 여성은 당시 전투비행 임무에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비행훈련 연습을 보고 해군 관료들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녀가 몰았던 비행기는 더글라스 A3 스카이워리어, LTB 콜스에어2, 더글라스 A4 스카이워크, T-39 세이버라이너 그리고 T2 버크아이였습니다. 여자로서 아주 훌륭한 성과입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비행 장교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 전환점이 1988년 찾아옵니다. 그녀는 1988년 결혼을 하게 되고 그녀의 이름은 리사 머리 카푸토에서 리사 노워크로 바뀌게 됩니다. 나사는 1995년 우주비행사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해군 경력을 토대로 오랜 그녀의 꿈에 도전하게 됩니다. 화려한 경력에 2,400명이 지원서를 냈고 리사도 도전하였습니다. 나사는 후보 우주비행사의 10명을 뽑았고 다른 직책으로 34명을 뽑았습니다. 총 44명이 뽑혔는데 이는 나사가 역사 이래 뽑은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16기였습니다. 리사는 당당히 그 그룹의 이름을 올립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미국인 부모님들과 대화 나눠보면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은 모두 나사에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나고 친인척이 그곳에 있다면 그건 가문이 영광이라고 말해주던 기억이 나네요. 암튼 리사 노워크는 우주왕복선의 로봇팔 운용과 작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집중적인 연습과 연구를 반복하였습니다. 2002년 리사의 남편은 존슨 우주센터에서 비행 관제사로 일했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계로 남편은 해군 현역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녀는 홀로 아이들 셋을 담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2003년에 있던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로 7명의 조종사가 죽었는데 그중 리사의 16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들의 법적인 서류 작업과 한 아이까지 돌보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녀 자신의 아이들과 동기의 아이까지 돌보게 되는 고된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었지만 그녀의 임무를 잘 수행해냈습니다. 2004년 리사는 우주비행 생존 훈련을 하던 중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북허백의 우주비행사 지원자들을 떨어뜨려 놓고 걸어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km 정도 거리였고 7일이 걸렸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서로를 의지했고 윌리엄 오퍼라인과 친해지게 되고 그녀는 그와 불륜을 하게 됩니다. 일반 민간인들에게 불륜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해군이나 이런 우주비행사에게 불륜은 큰 법적인 문제가 따르고 민간법보다 훨씬 엄중한 법적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둘은 해군 신분이었고 둘 다 가정이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형법상 아주 엄하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오퍼라인의 아내는 이혼을 해줍니다. 오퍼라인은 작은 아파트로 따로 나가서 살게 되고 그녀의 불륜 상대 리사에게 아파트 키를 줍니다. 그녀는 종종 아파트를 방문하고 사랑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녀는 나사에서 여러가지 우주왕복선 관련 로봇팔 임무와 관찰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녀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을 정리할 것을 강요받기에 이르릅니다. 마침내 2007년 그녀는 법적으로 남편과 별거하게 됩니다. 리사는 그녀의 불륜남 우주비행사 오퍼라인의 아파트를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퍼라인은 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데이트를 시작하였고 리사에게는 관계 정리를 통보하고 친한 친구로 남자고 말하였습니다. 리사는 쿨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그녀는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오퍼라인의 컴퓨터를 접근하여 오퍼라인의 새 여자친구의 동선을 알아내게 됩니다. 리사는 올랜도에 그녀가 있다는 걸 알고 휴스턴에서 올랜도까지 수천 킬로를 차를 몰고 달립니다. 경찰의 과속 단속이나 방해를 막기 위해 우주비행사만이 있는 우주비행 기저귀를 착용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우주비행사라는 건 마이너한 교통법규 위에 존재였습니다. 리사는 오퍼라인의 새 여친의 차를 찾아냈고 그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차 유리창이 내려졌고 리사는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상륙을 한 다음 도망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검문하였고 리사의 차량을 검문하였습니다. 그녀의 차 안에서 놀라운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비탄 총, 페퍼스프레이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리사 노워크는 체포되었고 납치 혐의, 폭력 혐의,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에게 15,500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시켰고 GPS 착용과 신먼이라는 오퍼라인 새 여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사는 그녀에게 존슨 우주센터에 올 것을 명령하였고 정신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녀는 충동집착증 정신장애와 면면, 스트레스성 정신장애가 있다고 판명 내렸습니다. 나사는 리사를 나사에서 퇴출시키고 해군으로 돌려보내고 오퍼라인도 나사 임무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오퍼라인은 해군에서도 곧 스스로 전역을 택합니다.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어줬던 법원은 리사 노워크에게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녀는 1년의 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관대한 처분이었는데 문제는 해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처신을 심각히 판단하고 그녀의 계급을 강등시키고 불명예 제대시켜버립니다. 엘리트나 중산층 가정이 파괴되는 늘 같은 패턴이 목격되죠. 러브 트라이앵글. 애증 이 문제로 늘 사고가 터진다는 것.